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지식 안내서 사회 이슈 따라잡기 사이다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지난번 영상에서는 3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속고발제의 경우 매우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먼저 전속고발제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속고발제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줄여서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쭉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고발이나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갑질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이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같이 사회적 비난이 큰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찬성 이유 첫 번째, 기업의 불법 행위 억제. 전속고발제는 최초의 경제의 지나치 위축 방지와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기업들에 대한 면죄부를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잘못한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찬성 이후 두 번째, 공정위의 단속 능력 한계. 2020년 현재 공정위와 그 소속 기관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655명뿐이고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원 부족과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해 공정위만으로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 있어 왔는데요. 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속고발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찬성 이후 세 번째, 검찰의 전문성 확보. 과거에는 시장 구조의 파악이나 경제성 분석 등을 검찰이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정위의 전문성에 기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설치되는 등 검찰의 전문성도 확보됐으며 원칙적으로 기업의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 전담기관인 검찰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속고발제 폐지 반대 이유 첫 번째, 기업 활동 위축. 전속고발제 폐지는 특히 경제계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법률 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잉 처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비록 담합 행위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누구나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되고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라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입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반대 이유 두 번째, 민영시 제도의 무력화. 민영시 제도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민영시는 담합 행위 적발의 주요한 수단이죠. 하지만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담합행위 적발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반대 이유 세 번째, 중소기업의 활동 억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률적인 대응 능력이 약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고발당했을 때보다 중소기업이 고발당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대기업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주장됐던 전속고발제 폐지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두 편에 걸쳐 공정경제 3법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정경제 3법, 과연 재벌 왕조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를 위협하는 악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